여름답지 않게 선선했던 날들이 다시 그리울 정도로 숨막히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난 14일 동해안에서는 영화 조스에 등장하는 백상아리가 출몰했습니다. 해상 레저 활동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상어를 만났을 땐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자극적인 행동은 자제하시고요. 즉시 그 자리를 피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해수욕 즐기는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황해 중부해수욕 지수입니다. 모두 좋은 지수를 보여 어디로 가셔도 만족스러운 해수욕 즐길 수 있겠습니다. 파고가 0.1에서 0.4m로 낮게 일고 수온도 20도 안팎으로 수영하기 좋겠습니다. 황해 남부입니다. 황해 남부도 지수 좋음을 보이는데요. 파고가 0.1에서 0.3m로 잔잔하고 수온도 26도 이하로 물놀이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그렇다면 남해 서부는 어떨까요? 세 곳 모두 좋음 지수를 보이는데요. 특히 파고가 0.1m 이하로 아이들과 해수욕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피서 하면 생각나는 부산과 경남 해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음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으로 가신다면 바다 위로 가로질러 운행하는 해상 케이블카를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깊고 푸른 바다 동해 남부는 좋음 이상의 지수들을 보입니다. 0.1m 이하의 잔잔한 바다가 펼쳐지겠는데요. 영일대와 월포, 칠포의 해수욕장의 경우 수온이 19도가 예상됩니다. 입수 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 중부입니다. 화진포로 가신다면 오전에 초속 9m의 바람이 불어 보통 지수를 보이다 바람이 약해지며 좋음 지수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음 이상의 지수를 보이는 가운데 이오테오 해수욕장의 오후 지수가 매우 좋음을 보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해수욕 즐기기에 최선입니다. 다만 어디로 가셔도 폭염을 대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며 해수욕 즐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해수욕 지수였습니다.